이번 배치는 회전을 많이 이용한 빗겨치기 배치입니다. 너무 얇은 두께로 치면 원 쿠션 후에 키스가 나므로 회전을 많이 주고 적절히 너무 얇지 않은 두께로 쳐야 합니다. 이번 연습은 3팁 이상의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연습을 하는 배치인데요. 3팁의 회전력을 만드는 요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옆회전 3팁을 겨냥했다 하더라도 너무 느리게 치면 회전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공을 때리는 순간에 콕 집어주듯이 속도를 내서 쳐야 충분한 회전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큐 미스의 두려움 때문에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를 비틀지 말고 내 공에 큐끝이 닿는 순간 빠르고 앞으로 내밀면 의도한 대로 많은 회전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몇번 실패하겠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이 닿는 순간에 앞으로 쭉 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수 있도록 회전을 넣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